전남 나주에 있는 초고압 송전탑. 30m 높이의 철탑 꼭대기에는 커다란 둥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망원 렌즈로 살펴봤더니 어미 황새가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둥지에는 알에서 부화한 새끼 황새 3마리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짝을 지은 황새 부부가 3월쯤 알을 낳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둥지를 틀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부터 틀지 않았나. 그리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지금 알을 낳고 지금 상태에서 부화를. 어미 황새의 왼쪽 다리에는 행선지 추적을 위해 달아놓은 가락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황새 생태 공원에서 지난해 방사한 23쌍 가운데 16쌍이 부화에 성공했고 그중 한 쌍이 나주에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번식에 성공한 황새가 전남에서 발견된 것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6년 시작된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해 개체수가 늘고 서식지도 점차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라도 지역에는 이제 월동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황새들은 겨울철마다 보였지만 이렇게 번식하는 황새가 발견된 것은 1971년도 텃세 황새가 사라진 후에 전라남도에서 또 처음이고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황새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